오늘의 요리, 표고버섯 팔보채와 표고버섯 깨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표고버섯 팔보채는 먼저 배추는 점여 썬 뒤 줄기, 잎을 분리해주세요. 당근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사선으로 썰어주세요. 달군 웍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건고추, 편썬 마늘을 볶아줍니다. 채소의 향이 올라오면 배추 줄기, 당근, 표고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간장, 청주, 물, 설탕, 메추리알, 배추잎, 바지락살을 넣고 끓여줍니다. 여기에 녹말물, 후춧가루,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표고버섯 팔보채 완성! 표고버섯 깨무침은 우선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채 썰어주세요. 무는 1cm 폭으로 얇게 썰고 설탕, 소금을 뿌려 절여줍니다. 데친 참나물은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미소된장, 청주, 간장, 설탕, 식초, 깨소금을 섞어 깨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을 볶아내주세요. 그런 다음 채썬 유부를 볶아내줍니다. 볶은 표고버섯, 유부, 참나물, 절인 오이, 무에 깨소스를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표고버섯 깨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표고버섯 팔보채와 표고버섯 깨무침으로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해보세요. 다음 시간엔 씹을수록 고소한 현미 소고기밥과 담백하면서도 상큼한 연어 버터구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